우리는 선교팀이죠. 선교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느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땅 가운데에 정말 임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의 구원에는 관심이 그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죠. 말 잘해야겠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자 작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의 개념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 진리에만 내가 빠져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에 빠질 수 있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현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곳은 없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왜 다녀요? 물어봤을 때, 아, 저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종교인과 비슷한 이기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떠나는데, 이 마음이 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를 통해서 토산이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실현되는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간대 또 가야 되나라는 묵상 가운데에 선교를 준비했어요. 간대 또 가야 되는가? 예전에 간대 또 가야 돼요? 예, 네, 우리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이제 가는 걸로. 그래서 야, 내년 우리 주일학교 팀장 또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 곳을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과정이 있죠. 라면 맛있게 신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몇분몇 초죠? 3분 30초. 그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라면 3분 30초를 기다리려면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을 올려야 되죠. 물을 올려서 끓여서 면을 넣고 뭐 스프를 넣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선교도 뭐 라면 끓이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도 과정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제주 선교를 다녀왔지만 작년 한번 통해서 토산이 뭐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선교를 하나 하는 이 일은 한번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가고 또 가고 여러 번을 가는 거죠. 마치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얹고 스프를 넣고 또그 다음 사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면을 넣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작년의 경우는 그냥 물 정도 올린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스프를 넣으러 가야죠. 스프를 넣으러 가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프게도 스프를 넣는 사람은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같은 청년들이 갔던 청년들이 물만 얹은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스프를 넣는 사람이겠고 또 나중에 그거를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저번 주 설교에 누가 싸웠죠? 어떤 설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그 가운데 누가 꼈죠? 마가라는 사람이 꼈어요. 근데 이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둘이 왜 싸웠어요? 다시 가자고 바울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싸우게 된 거죠. 자, 어찌되었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에 뭘 하기를 원했어요?
재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재방문. 근데 재방문을 했던 이유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36절 읽었지만 형제들이 뭐라고요?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거예요.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뭘 의미할까요?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냥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방문하자는 뭐 안부를 물으러 갈까? 잘 지내는지 볼까?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떠한가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자라는 이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재방문을 해야 될까? 그것은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한 모든 활동들이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굳이 확인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하는 게 좋죠. 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 그것을 확인하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심었던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만큼 자라있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 그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했는데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아요?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을 잘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못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잘 보면 기분이 좋죠. 일단 사람 자체는 뭔가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보일 때, 그때 굉장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작년에 우리 저 지원자매 갔죠. 그때 우리 종현재랑 답사 갔을 때 종현재는 그 친구들을 알아보더라고. 길 지나가는 친구들을. 그때 쟤네 간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지원자매가 작년에 그 만났던, 그 다음에 현진 형제가 작년에 만났던 그 어린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있는 거야.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럼 어떤 기분일 거야? 반갑죠.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 더 되게 잘 다니고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강력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 AS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 최근에 우리 집 연수기를 제거했는데, 연수기를 제거하는 순간 필터에 녹이 엄청 슬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연수기가 효과가 있구나. 근데 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매달 뭐 하세요? 점검을 나와서 갈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가서 열매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갔을 때 이제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반면에 또 어떤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좋지 못한 시나리오도 분명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갔다 왔는데 여전히 그렇고, 여전히 우리가 전과 같은 상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니까, 아, 선교가 의미 없어, 가지 말자,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그것을 살리고 오자라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곳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그것을, 불씨를 지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교회는 뭐예요? 단번에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 뭐 이렇게 요즘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뭐 사실 어떤 사람이 대부분 그 매스컴이나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나오죠? 폭포 몇 년 안에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신 분들 위주로 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폭발 성장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봤을 때 개척 한 1,000명 하면 한 명 나올까 말까? 보통의 현장은 그렇게 단번에 자라지가 않아요. 계속 물을 줘야 되고 계속 거름을 줘야 되고 계속 쏟아 부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왜 썼을까요? 자, 서신서 아는 거 한번. 자, 로마서 다음 뭐죠? 고린도전서. 자, 그다음. 네, 서신서 되게 많죠. 얘기하면 긴장하지 말고. 서신서가 굉장히 많은데 서신서가 왜 썼을까요? 계속 돌보기. 네, 서신서의 사실은요 위로하는 말이 는 별로 없어요. 정확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보통이 다 문제를 다뤄요.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도 상황이 분명 발생한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흐르면 좋겠지만 또 그들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거듭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문을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야, 또 남자잖아 내가. 얼마나 쉬워. 페인트 쉬울 것 같죠? 아 쉽다 이거 그냥 이거 하면 되지 뭐 남자가 그냥 이거 칠하면 다 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럽게 어려워. 진짜 페인트 칠해봤어요? 문에? 와, 세 번 발라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바를 때도 되지도 않아 이거. 야, 이거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난 깨달았어요. 아, 페인트 칠은 되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의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한 번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점이 내년에 또 갑니까? 팀장으로. 두 명이 팀장으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페인트 몇 번 칠해야 돼요? 세 번 칠해야 돼요. 문지연도 이제 두 번밖에 안 칠한 거고, 저기서 이제 두 번 칠했고, 세 번째까지 칠해야지. 다른 사람은 대만 칠하러 갔지만, 나 딛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혹시 말씀 가운데에 보통 사도 바울이 어떤 상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그 자들, 어린 자들, 여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항상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은 고대 때 마라톤을 하면 완주를 하면 주는 게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선교 그 자기가 세운 교회의 대상들을 향해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그 사람들한테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결론적으로 면류관은 언제 받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꼬맹이가 있고 그 꼬맹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거는 거의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보통의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깃발만한 일들이 쉽게 생기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신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결국 뭐예요? 연류관. 해피 엔딩. 네, 저는 좀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화를 볼 때 스포당해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근데 대신 새드 엔딩은 절대 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드라마를 보면 한 20화 드라마면 19화까지 잘 봐. 20화를 안 봐. 그리고 결론을 듣고 봐. 근데 그걸 깬 게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네, 그래서 좀
짜증났었는데 저는 어떤 결말을 원하냐면 애 둘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 것까지 보여줘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런 엔딩이 있다. 우리는 항상 해피 엔딩의 사람들이다. 축구를 볼 때 만약 우리 팀이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봐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마음 졸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0대0인데 골을 먹혔어.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뻐해요. 왜일까요? 이걸 역전한단 말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장 제주도에서 크나큰 결말이 결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결국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자주 매번 제주도의 땅을 꼭 찾으시기를. 이건 거의 마지막에 해야 되는 설교 같은데 끝나고 나서 네, 하기 전부터 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다 또 갈 거죠? 네. 미리 서약을 써놓고 그냥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름엔 대만 가고 대만이 아니야. 여름에는 오케이. 여름엔 제주 가. 여름엔 제주 가고 저기 겨울에는 나랑 태국 가고. 인도 가지마.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